자, 677번 볼게요. 자, 가우스는 결국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야. 맞죠? 자, 그러면 그럼 어떤 규칙이 있겠지. 1번 같은 경우에는 1번은 자, 1을 넣어 볼까? 자, 나는 결국 1을 넣은 거 여기다 1을 넣은 거에서 500을 넣은 거가 더해야 돼. 그럼 로그 밑이 지금 10인 거잖아. 1은 얼마예요? 빵이죠. 그다음 로그 12도 빵이죠. 로그 3도 아 빵이 아니라 0. 얼마인 거잖아, 이제. 왜냐면 한 번만 적고 넘어갈게. 로그 2는 뭐랑 로그의 1과 로그의 10 사이의 수죠. 얘가 1이고 얘가 0이고 얘가 1이니까 이 사이에는 0. 얼마잖아. 근데 0. 얼마에다가 가우스를 씌웠으니까 얼마인 거야? 0. 얼마에 가우스 씌우면 0이죠. 그러면 가우스 로그의 2도 0인 거야. 그럼 이 사이에 있는 로그의 3, 로그의 4, 로그의 5 어디까지? 쭉쭉쭉쭉 가우스 로그의 어디까지? 9까지는 전부 다 0이겠죠.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로그에 10에다가 가우스를 씌우면 로그의 10이 1이니까 얘는 그냥 1이야. 그 다음 가우스 로그의 11은 자 로그의 11은 어디서 뭐랑 뭐 사이? 로그의 10과 로그의 100 사이의 수죠. 얘가 1이고 얘가 2니까 얘는 1. 얼마에 얼마죠? 1. 얼마에다가 가우스를 씌우면 얼마야? 1이죠. 그럼 로그의 10, 11 얘는 1인 거야. 그럼 이 사이에 있는 로그의 12, 로그의 13 어디까지? 로그의 99까지는 전부 다 가우스를 씌워봤자 얼마인가? 얘 쭉쭉쭉쭉 하다가 가우스 로그의 99까지는 전부 다 1. 얼마 얼마일 수니까 다 가우스 씌우면 얼마인 거야? 다 1인 거야. 됐어. 500까지 가라네. 자, 그러면 이제 가우스 로그의 100은요? 로그의 100이니까 얘는 2죠. 그 다음, 가우스 로그의 101은요? 로그의 101은 뭐랑 로그의 100이랑 로그의 1000 사이의 수니까 얘가 2고 얘가 3이라서 얘들은 2점 얼마죠? 2점 얼마에 가우스 씌우면 얼마예요? 2죠. 그럼 이 사이에 있는 로그 102, 103, 104 어디까지? 로그 999까지는 전부 다 뭐야? 2 가우스를 씌우면 인 거야. 다 2점 얼마 얼마니까. 근데 어차피 500까지만 하면 되거든. 그래서 로그의 가우스 500까지는 얘도 얼마라고? 인 거야. 이 사이에도 다 2고. 개수만 찾으면 되겠네. 이건 다뭐 0이니까 개수 찾을 필요도 없어. 더해봤자 0이니까. 그다음 11에서 99까지는 11 포함 99 포함이니까 빼서 1 더해야 되지. 그럼 89 개네. 1이 89 개니까 다 더하면 당연히 89죠. 그다음 로그 100에서 로그 500까지니까 100 포함 500 포함이니까 뺀 거에서 1 더해야 돼. 401 개죠. 2가 401 개니까 얘들은 다 더하면 2 곱하기 401. 즉 802겠다. 그럼 800이랑 89 더하는 거니까 891 나오겠나? 됐어요? 그 다음, 아이고, 891에서 아까 89. 아예 88, 89. 맞지? 아, 네, 왜 이거 안 됐노? 미안하다. 이거 안 됐다. 정리가 깔끔하게 안 돼서 얘기도 더 했어야죠. 1부터 90. 로그의 10부터 로그의 99까지가 다 1인 거예요. 얘가 90개니까 얘가 90인 거죠. 됐어? 그래서 890이다. 2번도 같이 할게. 자, 2번도 그냥 일단 규칙을 찾는 거야. 도대체 어디서 똑같은 놈이 안 나오지? 자, K에다 1을 넣으면요. 로그의 2의 60이 어디쯤에 있는 수야? 얘는 로그의 2의 2로 어떤 딱 자연수가 되는 걸 찾아야 되잖아. 맞지? 얘는 로그의 2의 64. 얘는 얼마예요? 2의 8승이니까 8이죠. 그 다음 얘는 32. 미안하다. 6이다. 잠이 온다. 자, 얘가 6이고, 얘는 5잖아. 그래서 얘는 5. 얼마야. 그러면 얘는 5. 얼마에다 가우스를 씌우니까 가우스 로그의 2의 60은 결국 5겠네. 그 다음, 자, 가우스 로그의 2의, 이번엔 3이 60인 거야. 얘는 로그 3의 60은 뭐랑? 로그 3의 81이랑. 얘가 4잖아. 맞죠? 그 다음, 3은 얼마야, 결국? 27의 사이의 수니까 얘는 얼마? 2점, 3점 얼마니까 당연히 3이네. 아직 규칙이 없어. 뭔가 똑같은 놈이 나오면 찾아야지. 로그 4의 60은 로그 4의 16이랑 로그 4의 64.
얘는 2고요. 얘는 3이잖아. 그래서 이 사이의 함수 2.3이 2.x 얼마니까 가우스 로그 4의 60은 인 거야. 규칙 없죠, 아직. 그다음 이제 로그 5의 60은 로그 5의 25인 2랑 로그 5의 25 얼마고? 125죠. 3, 4의 수니까 여전히 2점 얼마네? 그럼 가우스 로그 5의 60도 이겠네? 어디까지일까? 생각해봐야 되겠지? 그러면 결국 얘는 로그 8, 8 로그 8의 60은 로그 8의 61보다 아래니까 얘가 2니까 이거부터 1로 바뀌겠지. 이해돼요? 그래서 로그 7의 60까지는 로그 7의 7의 제곱인 49보다 아이고 미안 로그 7의 7의 제곱인 49보다는 크고 7의 3의 제곱인 7 곱하기 49보다는 작으니까 이까지는 2점 얼마인 거야. 그래서 로그의 7의 60까지는 2죠. 하나 더 있다. 이해돼요? 여기도 있고요. 자, 그 다음,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로그의 8의 60부터는 아까도 했지만, 로그 8의 61이랑, 로그 8의 8인, 얘는 1이고, 얘는 2잖아. 64죠? 미쳤다. 그래서 얘는 얼마? 1점 얼마니까, 가우스 로그의 8의 60부터는 1이야. 됐어? 그럼 이렇게 가다가 어디까지 또 1이냐 할 거지. 자, 30에, 로그 30에 어디까지? 30에 60도. 로그 30에 30에서 로그 30에 30의 제곱인 900 사이에 있는 수니까 얘가 1이고 얘가 2라서 얘는 어차피 1점 얼마네. 그래서 결국 로그 30에 60까지 전부 다 1인 거야. 개수 셀게. 얘는 1이 몇 개야? 8에 8 포함 30 포함이니까 22개, 23개네. 23이고요. 그 다음 2가 몇 개니? 4에서 7까지니까 4개죠. 그래서 2가 4개니까 8이네 더하면 그 다음 얘는 따로 2개 더하면 8이네. 하나 하나씩 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16이고 23 더하면 49가 되겠나? 아이고 39가 되겠나? 됐어요.